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의 첫 시작이지만 2월로는 마지막 날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마지막과 시작이 맞물린 날인데요. 마치 죽음이라는 끝에서 부활이라는 시작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곳에 새로운 시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주일에 주신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왜냐? 하늘에서 주신 상이 크다라고 하신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얻어질 그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핍박도 우리는 기쁘게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Go deeper, go higher.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여러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 하지 말라 말렸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예, 즉시로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하는 것을 금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리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다
원치 않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또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야 그것이 옳은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어야 되고 보고받은 일이어야만 그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내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세미하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들은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꼭 다 알아야 모든 일이 그게 바른 거고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오히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서포트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한 그릇,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물 한 그릇, 사람들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조용히 뒤에서 비밀스럽게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찮은 것 같은 물 한 그릇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 작은 일들을 순종하며 행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죄의 어떤 위험성을 아주 그림 그리듯 시청각 교재를 놓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정말 눈이 커질 정도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새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죄의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누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 교회 안에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 죄를 어떻게 여러분이 갚아야 될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심코 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무슨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좋게 은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우울을 범하는 것,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 돌입니까? 사람이 돌릴 수 없어서,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데 사람이 돌릴 수 없어서 이 당나귀로, 나귀로 인해서 돌릴 수밖에 없는 큰 맷돌이 연자 맷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떻게 은혜 받고 순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시험에 빠지는 그런 죄를 질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발이 만약에 죄를 짓거든 발을 하나를 잘라내고 외다리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예를 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파괴력이 강한 것입니다. 하찮은 말, 책임 없는 말 함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참 깊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축복의 디딤돌이 돼야지 사람을 천국 가는 길에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 나의 신앙에 불이 꺼진 분들, 기도할 때 더 이상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진 분들,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누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 출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오해 있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 넉넉하게 밟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은 자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지언정 저들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